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네. 또 쉽지 않은 얘기 풀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주말 지난주 진짜 힘들었네. 네, 네. 난리 네. 났습니다. 주말 내내 뭐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트코인도 폭락했고요. 네. 뭐 여기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이번 주에 사야 되지 않겠냐라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 실전에 좀 있는 사람들은 이번 주에 사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뭐 이런 텍스트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주말에 얘기를 나눈 걸 들어보면요. 네. 실전 매매하고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트레이더들이요, 소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번 주에 좀 사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더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시장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지 않았던 분들은 지켜봐야 된다 이거 뭐 이렇게 좀 갈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려움이 네, 있는 네. 상황인 거죠. 지난 금요일도 미국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한 상황이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에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두려움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나스닥이 7.5% 하락, 다우가 4.5%, S&P 500이 5.6% 하락했는데요. 특징만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달러인덱스 95.6, 원화 1192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7%, 별 움직임이 없었죠. 저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되게 많이 빠졌고요. 1월 달에 나스닥이 11.9%, 다우가 5.7%, S&P 500이 7.7%, 지금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그러게요. 지금 거의 12% 빠졌지 않습니까? 1월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일 많이 빠졌군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한 주 동안 12% 정도 빠졌습니다. 어이구. 그러니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지난 후반에 더 많이 빠진 이제 영향을 준 것이고요. 1월에 나스닥이 12% 빠진 거에 7.5%가 지난 한 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시차가 있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 미국은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그렇게 빠진 게 아니에요. 우리 시장만 먼저 빠졌던 거고요. 근데 막 3주차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이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그 밑에 써놓은 겁니다. FNC 회의록이 지난 12월에 있었고 양적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어요. 그러나 네. 파월 청문회 얘기를 하면서 반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반등의 힘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급등은 지속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지난주 내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긴축 강도에 대한 매파적 발언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매파적 발언들의 이런 얘기들처럼 이번 주에 FNC에서 발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빅테크, 즉 성장주와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주 후반 들어서는 경기 둔화 우려가 또 동반되면서 가치주도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매일 데일리로 하다 보니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하락이 경기 둔화나 FNC 회의 이것만 가지고 하락을 한 거냐, 네. 추가적인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은 옵션 만기, 그리고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더 복합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특히 옵션 만기가 반영이 되면서 수급적 요인도 한몫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벤트성도 상당히 있었다. 지난주에는 이런 의견들이 많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 코스피 3%, 코스닥 2.94% 하락해서 코스피가 2834포인트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직전 저점이 코스피는 2822포인트고요. 지금 283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942포인트가 직전 저점인데 지금 직전 저점이 922포인트고요. 지금 네. 942포인트에 있습니다. 이것도 시황 설명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수급전 요인이 크게 변한 상황은 지금 아니고요.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1월 내내. 근데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7천원 정도 팔았습니다. 이것만 변하고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1월에 코스피가 굉장히 약했죠. 4.8%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약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코스피 지수 자체는 4.8% 하락이었어요. 코스닥은 8.8%고요. 거의.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좀 그렇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국내 내부 수급의 왜곡 그리고 개별 기업 악재가 우리 시장에 먼저 네네. 더 이제 하락을 하는 요인이 됐다라는 거죠. 지난주 한 주 동안은 LG엔솔루션 청약 그리고 상장원 리밸런스 부분에서 일주일 내내 시끄러웠다. 그리고 시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좀 버텼던 것은 IT와 반도체 이쪽이 좀 버텼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한 주 동안 15.85% 빠졌습니다. 잘 버텼는데 그죠? 네, 작년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린 거죠.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난 주 후반에 더 크게 하락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26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날 새벽에 나올 파월 의장의 FOMC 회의 결과 기자회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날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인데 시장의 지금 전반적인 생각은 그 즈음 전후로 해서 시장은 어떻든 반등을 좀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일단 여의도는 좀 있는 편이고요. 물론 한편으로는 단언할 수 없다. 더 지켜보자. 이게 급락했다. 급등했다.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건데 이거 다 보고 좀 안정화돼서 주식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관망 분위기를 더 이어가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26일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27일 날 새벽에 우리가 이 발표를 듣잖아요. 근데 그날이 그렇죠. LG 에너솔루션 상장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27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또 뭐 LG 에너솔루션 수급 상황은 지난주 내내 우리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정말 어떻게 될지 이 지수의 왜곡 현상이 있을지 급등 인상이 있을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고 있느라면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야 저게 맞나? 예. LG 화학에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큰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저게 빠지면 어떡하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꺼번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예증이야 뭐야 이거. 하여튼 착잡하고 복잡다단해 생각이. 그렇죠. 복잡하고 그리고 가늠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들 지금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뭐 인덱스 자금들도 전부 다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게 27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초에서 주 후반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주요 대형주 실적 발표 전부 다 합니다. 삼성그룹의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롯데, LG디스플레이 대형주 전부 발표를 하는 거고요. 미국도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드로먼트, 뭐 AMD, 인텔, 애플, 메타, 테슬라 전부 발표를 하거든요. 이것도 서로 양쪽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뭐냐면 시장이 일단 하락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나 애플이나 인텔이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 자, 이것으로 인해서 단기 반등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좀 하는 자료들 좀 있긴 한데요. 근데 저는 뭐 경험상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있냐면 이들의 실적 발표가 시황 상황이 좀 안정화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반영하면 좀 올라요. 근데 시장 자체가 센티멘탈이 굉장히 안 좋으면 좀 호시적 나와도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 발표는 시황 상황에 따라서 연계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개별 기업과 섹터에 영향을 준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8호 장의 기자회견과 LG에너솔루션 상장 후에 주가 움직임. 이것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7일이 아주 걱정들이 많으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대와 걱정들이. 사실 오늘 걱정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여러분요. 아, 오늘은 좀, 엄청 걱정입니다. 예, 좀 이걸 제가 읽어드리긴 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말 내내 얘기들을 하는 게 야, 오늘 뭐 블랙먼데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이, 오늘 빠지면 여기서 사야 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오늘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계좌에 돈이 있거든 지금. 환불 받은 돈. 그렇죠. 공교롭게 그분들이 제일 수혜가 됐어요. 청약하러 들어갔다가 환불했네요. 현금들이 그러니까 청약을 많이 한 분들일수록 예. 그 입장이 좋네. 환불 많이 받아. 그 주식 많이 팔아가지고 운때가 맞아준 거죠. 소위 이럴 때 우리가 운때가 맞아줬던 편이잖아요. 아, 현금화한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청약 가서 거기서 뭐 수익도 좀 뭐 내야겠죠. 당연히 뭐 낼 수도 있고 또 거기 들어간 바람에 주식을 좀 팔아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하락에 기회가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시황 전망하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솔직히 이걸 뭐 지금 자, 여기서 사세요. 뭐 또는 뭐 분할 매수하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주말에 우리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 분들이 뭐 한 자료들을 쭉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쫙 다 봤는데요. 네. 뭐 사람 말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되게 애매해요. 되게 애매해요. 본인들도 조심스러운 거겠죠. 네, 조심스러운 거죠, 굉장히. 네. 저 역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요. 전부 다들 그런 걸 감안하고 우리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1월 초부터 중순까지 글로벌 주요 시장 대비 우리 시장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많은 악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카카오, 메드팩토, 셀트리온, 신라젠,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주말에는 두 군데 굉장히 큰 기업에서 불이 났죠. 무슨 보셨어요? 효성 TNC하고 예. 또 에코프로비엠이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이 한때 지난주에 코스닥 시총 1위까지 갔었던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이 이렇게 쏟아지지. 1월 달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지. 네. 그 첫날 우리 방송 이쯤에 딱 말려졌죠. 예. 오스템. 예. 아, 그리고 상장사 중에도 큰데잖아요, 저기가.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야, 정말 올해 안 좋은가 보다. 야, 올해 진짜 이거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나마 또 그냥 마음 편해서 위하는지 모르죠. 에, 그냥 이거 액대 망가리냐 1월 초에 정말 너무 많은 악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거기다 뭐 불까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종목별로 그리고 섹터별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지난 3주간 우리 분위기였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제 이번 주 또는 늦어도 이번 후반과 2월 초에는 반등하지 않겠냐. 물론 낙폭가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뭐 하긴 하겠지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FOMC 회의에 대해서 이 매파적 발언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냐면 1월에 테이퍼링 종료한다. 그냥 1월에 끝낸다. 지금 일주일이 안 남았잖아요. 1월에요? 네, 지금 월가에 나오는 자료들이 다 보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1월에 곧바로 금리 인상한다. 1월에? 네, 시작한다. 그리고 3월부터 양적 긴축 시작한다. 그리고 올해 5회 이상 금리 인상할 거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요. 그 자료들을 보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두 분도 1월에? 1월에 한 번에 종료하고 한 번에 금리 인상해? 3월부터 QT해? 그렇게 좀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에? 근데 시장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걸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실제로 FOMC 회의 했을 때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 거냐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거보다는 완화적이면 야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해하지는 않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시장은 이미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다 그렇죠. 반영을 하고 있으니 예.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두 번째 우리 국내 시장 쪽으로는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 대비 사전적으로 먼저 빠졌다가 미국이 급락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경향을 과거에 보였어요. 네. 이번 1월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직전 저점 오늘 뭐 바로 깰지 그건 뭐 오늘 조금 열어봐야겠지만 오늘 사실 몰라요. 오늘 두려움이 여러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시장이라는 게 컨센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돈의 흐름에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조금 열어봐야겠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점 매수의 심리가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후에 내부 수급이 좀 정상화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적 시즌에 들어간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 주에 그래도 반등 좀 하지 않겠냐? 그냥 사실은 말은 쉽지 행동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여의도에 우리 제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 야, 이번 주에는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우려는 뭐냐면 지난주 말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요. 직전 저점 붕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 곧바로 공매도가 이 공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반대 매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반등폭이 좀 작긴 상태에서 반등을 좀 하면 데드킷 파운스라고 하죠. 이랬을 때 재차 하락했을 때 이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내내 우리 얘기할 때 찔끔찔끔 내려오는 게 좀 안 좋다라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한번 투매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시장에 지금 존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들이 강력하게 매수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즉 무슨 표현이 되냐면 좀 전에 제가 이번 주에 좀 저점을 형성하지 않겠냐 사겠다는 사람이 꽤 있더라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단기 급락을 한 번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쪽도 만만치 않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보수적인 분들은 더 기다려야 돼요. 지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물리더라도 난 여기서 분할해서 들어갈 거야 하는 네. 분들은 들어가는 거. 이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이긴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그 대응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뭐 당연히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관망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팔거나 사거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이 없잖아요. 네. 근데 명확하게 오늘 복잡하게 얘기 생각하지 말자고요. 관망이라는 거는 이미 현금화 내가 하지 못했어.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 더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올라올 때 팔아야지. 이건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분들은 그냥 관망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맞다. 두 번째, 이 시장이 여기서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이 전반적으로 올해 시장을 봤을 때 이 반등의 힘은 약하고 가봤자 또 3,000포인트 살짝 넘어가 3,050포인트 또 맞을 텐데 그러면 요번에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단기 낙폭이 크면 반등도 좀 세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난 여기서 아래로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도해야 되죠. 이번에 만약에 반등을 주면 매도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아, 반등이 그렇게, 올 때. 예, 그런 사람도 생각이 있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인가 뭐 수요일 날 많이 올랐었잖아요. 의외로. 예. 예. 그럴 때 이제 종목별로는 매도를 좀 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럴 때 많이들 사죠. 근데 대형에서는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가 이걸 구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야, 나는 시장이 이번 시장이 그렇게 급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 정도에서 2,800, 2,700 저는 예전에 2,990 뭐 이렇게 기초 분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정도선 아래에서는 나는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 시황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교체 매매. 저는 늘 교체 매매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지만 외련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제가 매수를 하고 나서 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 제가 어제 제가 이쪽에 주식시장에서 이런 방송을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네. 그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쯤이면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좀 난 여기 살 거야 하고 나서 좀 더 떨어진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판 게 좀 있어서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좀 샀어요. 그래서 더 떨어질 것도 걱정은 드는데 그런데 아무튼 샀는데 그게 뭐 시황에 때문에 사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내 보유 종목이 교체 매매를 한다는 부분을 제가 늘 강조를 드리잖아요. 나는 보유 종목 교체 매매를 하면서 난 기다릴 거다. 이렇게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또 외람되지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수를 맞추는 게임을 한다든지 앞으로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얼마에 지지할 거야 얼마에 뭐 저항선이 있어.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고요. 우리는 그걸 맞추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시장이 내려간다고 했지만 난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수익만 나.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그걸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는 게임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네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시황 판단을 하면서 나는 시황을 보면서 어떻게 나는 사거냐 팔 거냐를 결정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 관망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분할 매수해서 나는 가져갈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반대로 이 시장을 굉장히 약하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우리 여기 지금 댓글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네네. 지금 파는 게 아니고 반등할 때 매도를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목으로 시황이 아니고 종목 판단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교체 매매에만 지금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단기 매매하면서 체리피킹 준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떨어지면 나 여기 살 거야.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관 투자가들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분들은 전부 매수 얘기하고 있겠죠. 딱 시그널만 나오면 곧바로 들어가려고 배팅. 네. 한 번에 크게 들어가서 짧게 크게 먹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매수 대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트레이더들이 있어요. 많은 개인 투자들은 이걸 못할 텐데 변동성 매매를 그냥 하시는 분들은 이 변동성에 따라서 그냥 거래를 하고 있겠죠. 나는 어떤 투자를 할 거냐라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건데요. 네. 근데 뭐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냥 교체 매매해서 가져가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교체 매매한 네. IT 하드웨어를 팔고 다른 걸 사는 거예요? IT 하드웨어를 사가지고 한번 성공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네. 지난주에 좀 좋았어요. 이 시장에요. 네, 근데 그게 올라온 종목이 팔았, 올라온 종목을 팔았어요. 네. 그 종목이 개별 종목이었는데요. 네. IT 하드웨어의 대형주로 옮기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IT 네, 하드웨어 네. 대형주? 네. 삼정? 네. 아. 저는 뭐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네, 네. 뭐 LG전자, LG롯데 얘네들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 종목 얘기는 전체 안 드리는데 이거 대형주니까 좀 말씀을 드려요. 완전 초대형주니까 뭐. 예, 예, 말씀을 좀 드리면요. 보세요. 걔네들은 이번에 몇 가지의 이유에서 하락을 했어요. 첫 번째는 시장이 약세여서 하락했습니다. 걔네들이 기업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니고 시장 때문에 하락을 했어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리밸런싱 때문에 때려맞았어요. 수급적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이번 올해 가이던스가 기본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데예요. 이익이 늘어날까?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데가 아니고 얘네들이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애들이 가장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안정적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불안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뭐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늘 뭐 어렵다고 말씀을 좀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시황이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말은 막 하지만 그 말인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선택은 어떻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직접 투자하니까 돈이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먼저 이거 뉴스 전에 요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진짜 재밌어서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밌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한국경제TV에 나온 기사였습니다. 40년 만에 최악 수준의 인플레이션 누구 탓인가 논란이 지금 월가에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하면서 그 원인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논란의 핵심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냐, 조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 경제정책 때문이냐로 요약된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미국 내 급격한 인플레이션 원인을 둘러싸고 이 두 가지로 어떤 게 더 잘못이냐라고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걸 보면서 되게 딱 보자마자 웃었거든요. 우리 애들 얘기로 뭐래? 이제 와서 뭐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확장적 뭐 재정적 경제정책이 꼭 아니다 하더라도 전 국민한테 구호자금 주고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그걸 주기 때문에 확장적 경제정책 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수요 기반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때는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죠. 또 팬데믹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표현을 제가 드리려고 이걸 가져왔냐면 이것 때문에 뭐 어떤 게 옳다 그러다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어떤 현상이 나오면 그 현상은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의견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것이 더 맞고 틀리고는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만 아는 소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에 닥치거나 변동성이 생길 때 이렇게 생길 때는 분명히 자기 시황과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길을 가는 거지. 네. 뭐 이제 이번 주가 저점이 될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번 주에 사볼까? 아니면은 뭐 이런 건 아니다. 저 그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네. 그 말씀을 좀 한번 드렸고요. 아, 뉴스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을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내가 보니까 우리 네. 저 고참 박병창 부장님도 이 장에 살짝 기회의 위기를 같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시죠? 네.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시니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더 솔직하게 말씀 드려볼게요. 오늘 자 이번 주에는 좀 분할 매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저 이 업계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번 주에는 분할 매수를 좀 해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네. 상황이 그렇게 이렇게 녹록지는 않다. 사실 그건 인정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사람마다 본인들마다 판단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다라고 전해드리고 있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요.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뉴스에 말씀 좀 드리면요.
제가 영어로 기사를 가져온 건 처음인데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김프로님 다녀오세요. 정프로 출동. But if you are successful in control.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자네 열는 목소리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20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죠. 예, 네. 2%의 예. 팬데믹을 컨트롤하는 석세스풀하게 해서 컨트롤이 되면 이렇게 기대한다는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점차로 줄어들면서 희망컨대 반전이 되어서 올해 연말 되면 과거의 평년적인 2% 정도 될 거다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이렇게 전에 들려니 얘기한 얘기했던 거죠? 겁니다. 아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옐런 장관이 얘기 저렇게 하면은 그러면 옐런 장관 말 믿고 가야 되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파월 의장의 입과 옐런 장관의 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의 시황과 저렇게 되든 안 되든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지금 양적 긴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크게 움직이는 것은 그 뒷단에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결국은 전부 다 인플레이션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게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는 게 정말 딱 저 줄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말이 2% 되겠다라는 걸 강조드리는 게 아니고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팬데믹 때문에 저랬다라고 생각을 상당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래서 저 부분이 이 팬데믹 향후에 아까 오미크론 말씀 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연준의 정책과 그리고 전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책들이 거기에 연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숫자는 바이어스가 좀 있다. 네. 이제 당연히 줄 거예요. 네네. 그 왜냐면 그 통계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 네. 근데 저 자네 델런의 말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저거네요. 호프풀리. 그렇죠. 호프풀리. 희망컨대. 네. 희망컨대. 호프풀리. 네. 그런 뉴스가 있었다 이거죠. 저 영어로 이렇게 기사 해올 때는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좀 네. 네. 정 프로가 준비 좀 하시고 준비 좀 하시고 네. 네. 그다음에 인텔 24조원 얘기 나왔고 네, 인텔의 24조원 반도체 투자를 하죠. 발표를 했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R&D가 과거에 1위였는데 현재 9위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국 과거 8위였는데 현재 2위이다. 그러니 반도체 미국 내 생산 10%뿐이 안 된다. 첨단 반도체 칩은 대만에서 90%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혁신 경제법을 통과 촉구하면서 우리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이제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죠. 우리는 반도체 관련 종목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행보와 거기에 관련돼서 따라다니는 후방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가져왔고요. 이거는 이렇게 가겠죠. 올해 내내요. 그리고 요거는 마침 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프랑스에 코렐리아 캐피탈이라는 캐피탈이 있는데요. 한국 스타트업 투자한다는 뉴스가 예, 있었는데요. 맞아요. 플레르 펠르랭이라는 분이 있죠. 예. 입양된 한국분인 예. 한국계죠. 예. 네이버 협력으로 다국적 투자 연합의 K펀드2를 구성하는데 초기 출자금 목표가 3억 유로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걸 일부러 썼냐면요.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에서 뭐 한다 그러면 얼마 투자한다 그러면은 뭐 300억 뭐 이러잖아요. 다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오히려 더 커요. 그래서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나라도 저 모태펀드 이런 데서 크게 하긴 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중장기 성장 잠재력 중심으로 IT 스타트업을 발굴 한다고 했는데 그 스타트업의 세부 항목들을 얘기했는데 이커머스 플랫폼, AI, 핀테크, 메타버스 신생 기업에 투자한다. 이거는 실제로 가시화되는 게 딱 한 개라도 나오면 시장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한국이 입국 금지 조치 뉴스가 있었죠.
지난번에 중국이 코로나 유입 이후로 인해서 이유를 대면서 미국의 항공기 몇 개 일부를 입국 금지 조치를 했어요. 네. 곧바로 미국에서 대항해서 1월 30일부터 3월 29일까지 미국의 중국의 4개 항공사 44편 운행 중단 조치를 했다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이거는 걱정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교육이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소위 병목천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좀 있어서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조금 더 우리가 걱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이게 네. 뉴스가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네. 아마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제일 그래도 저 많은 분들께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게 그 시황 판단에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할지 또 종목 판단 투자할 때 어떻게 할지. 우리 박병창 부장님이 시장 참여자로서 이렇게 네. 그냥 애널리스트 분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로서 이제 호흡을 같이 해주셔서 물론 아까도 전제를 했지만 사자마자 물리는 특징이 있대요. 살짝. 근데 그것까지 어떻게 딱 락바텀을 잡나.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사실 이런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워낙 네. 지금 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의지가지가 없어요. 의지가지가.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박병철 부장님의 판단이 잘 맞아떨어지기를 진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리고 또 이번 주 또 잘 부탁드려야 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